대리인의 강일원 전 재판관님을 선임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잠시만요, 김승원 의원님. 네네. 아니야, 아니에요. 이러한 현안 질의를 출적하는 이러한 좀 꼼수 질의를 좀 지양해 주시기를 좀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사정이나 사안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제안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블로킹 하시는 거 보면 도저히 오늘 회의에서는 현안 토론을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블락킹을 한다, 보호를 한다, 지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궁금하시다면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끼리 간담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해외 출장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 위원장님, 제가 이 질의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질문 안 하겠습니다. 작은 검열이란 말, 사과하십시오. 1분. 토론하십시오. 네, 참. 여기 코미디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동민 간사, 긴장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소화를 해왔잖아요, 그동안. 그런 유연성은 발휘하셔야지. 보도자료 보니까 그 법무부가 그 헌법소송 관련해서 대리인의 강일원 전 재판관님을 선임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잠시만요, 김성원 의원님. 네네.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제가 분명히 오늘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은 신청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예상결산 네? 관련된 것인데요. 네? 예상결산 관련된 것인데 시간은 잠깐 좀 멈춰주시죠. 아니 이게 그 결산 내용과 또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포섭됩니까? 제가 한번 예, 질의를 할 테니까 이게 2021 회계연도 결산 관련된 거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시간은 좀 멈춰주시고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예. 김남구 의원님, 회의 진행은 제가 합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법무부 관련된 소송을 함에 있어서 외부 그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2021년도 그런 외부 변호사 선임 사례라든가 건수라든가 액수라든가 그걸 갖다가 지금 확인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결승각 우리 법무부 예산 중에 외부 변호사 선임 사건 수 그다음에 선임 비용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김성원 의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는데 2021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된 말씀인지는 제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 계속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아무튼 그 이렇게 법무부가 선임된 사례를 보니까 그 지난해에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몇 건, 뭐 총액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금 장관으로서 그 수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은데요. 제가 그 저 자료를 구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권한쟁의 심판 소송 관련해서는 이제 강일원 전 헌재 재판관이시죠? 근데 이제 혹시 그 헌재 재판관 출신이시니까 김성원 의원님, 예예. 김성원 의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해 주십사고 또 그런 시간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2021년도에 집행된 결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제가 드렸는데 예. 지금 법무부에서 헌재 소송을 담당하면서 헌재 출신 분을 변호사로 선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관이요. 결산에 대한 토론과 현안 질의는 제가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안 질의가 아니라 이런 분을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기준, 그게 현안 질의입니다. 그게 결산, 2021 회계연도 결산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지침을 보고 잘못된 선임이 있으면 제도 개선이라든가 그런 걸 갖다가 하고 싶어서 일단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김성원 의원님께서 그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지는 않을 걸로 압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제가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나요? 드린 것은 2021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된 토론을 해주십사 하고 어제 결산을 해보니 제도 개선이라든가 주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었는데 지금 법무부에서 헌법재판소 소송을 하면서 그 출신 재판관님을 변호사로 선임한 즉 정관이효가 의심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 2021년도에 지침이 뭐냐 이런 정관이효를 피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느냐 없으면 제도 개선이라도 요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정해서 그것도 못 물어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정해서 말씀하십시오. 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 현상은 지금 나타났고 이런 현상이 있으니 2021년도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21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된 말씀만 하시라고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를 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된 말씀만 하십시오. 토론과 현안 질의는 저희들 법사에서 분명히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지금 이렇게 나타난 걸 보니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법무부에서 외부 변호인을 선임하는 기준이라든가 혹은 뭐 보수액 이런 거에 대한 지침, 기준 그런 거 있습니까? 이런 중요한 헌법 소송에 있어서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진 변호인을 선임한 전례는 여러 번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전에 탄핵 당시에 헌법재판관 출신의 변호인을 선임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법무부에서는 과거에 통진당 해산 사건에 있어서도 헌법재판관 출신의 변호인을 선임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 전례 등을 감안해서. 장관님도 제 질의에 대해서 답을 해주십시오. 그런 제가 지금 질의에 대해 답을 있느냐? 드리고 있습니다. 지침이 있습니까? 변호인을 누구를 선임해야 된다는 지침은 없습니다. 보수액 산정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까? 보수액 산정 기준은 없고요. 최근에 보면은 이 잠깐만요, 윤석열 장관님. 총장을 상대로 한 제가 알고 있어서 어떤 공조직도 변호사 선임에 대한 보수 산입의 근거라든가 그 기준을 다 마련해 놓고 있는데 어떤 공조직이 갖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모든 공조직, 국세청도 그렇고 변호사 선임에 대한 그 보수 속가에 따른 뭐 보수액이라든가 다 그 기준이 있는데 법무부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좀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예. 액수를 얼마를 정하고 어떤 사건을 해야 된다 법무부가 담당하는 그런 속가의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이 없다? 예. 왜 없죠? 그러면 그 액수는 누가 산정하고 책정합니까? 통상의 과거의 전례 그리고 수의계약 액수가 넘어가거나 할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저 이 판단 주체는 장관입니까 그럼? 아닙니다. 뭐 국가의 시스템이죠. 아니 그러니까 누가 하냐고요. 그게 시스템 안 했어. 최종 결제 안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저희 이번에 선임했을 때 최종 결제 도장은 누가 찍었습니까? 최종 결정은 당연히 장관입니다. 전결은요? 예? 그건 전결 사항일 것 같이 보이는데. 아니 제가 결정했는데 전결이란 말이 나올 리가 없죠. 변호사 선임하는 걸 장관이 직접 도장을 찍었거든요. 도장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결정했어요. 아니 제가 보고 받고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자 정리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분명히 회의 진행에 앞서서 지금 이 시간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할 시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재 의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오늘 그 결산 의결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결산 의결과 관련된 것으로 지금 질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법사위가 그렇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산 지금 그 결산 소위 위원이기 때문에 좀 어제 이렇게 한 60건에 넘는 이러한 그 법무부의 심사를 했는데요. 지금 김승원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 아예 여기 없는 내용입니다. 어떤 그런 그 법무부의 소송 대리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지금 여기 이 목차를 보더라도 아무것도 지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63건에 지금 안건에도 없는 것을 오늘 또
논의를 한다.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것은 오히려 이 현재 이 강일원 재판관이 이러한 그 사건에 오히려 소송 대리인, 이것은 현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정확히 현안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좀 오늘 그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2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안 질의 좀 짧게 하자고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때 윤호중 위원장님 그리고 그 당시에 민주당의 백혜론 간사 뭐라 그랬냐면 예산 결산 의결하는 날은 현안 질의한 예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현안 질의 못하고 결국은 그날 이러한 그 의결만 마치고 좀 진행이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어떠한 그 어제 그 심사 자료와 연계해서 하시는 거야 뭐 자유겠습니다만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이러한 현안 질의를 슬쩍하는 이런 좀 꼼수 질의를 좀 지양해 주시기를 좀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사드리는 발언입니다. 의사드리는 발언입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고자 하는 그 노력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소위에서 질의하고 있는 질의권은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사정이나 사안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제안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의원 하는 발언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제안하거나 특별한 사정 없으면 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결산 심의와 관련된 사안이냐 아니면 현안과 관련된 사안이냐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안과 관련되어 있지만 그게 법무부의 어떤 지출사항과 지난해 결산과 또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지난해 결산과 거꾸로 지난해 현안과 관련되어 있지만 또 올해 뭐 결산 심의와 거꾸로 연관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이렇게 가르는 건 어렵다고 보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법사위 진행할 때도 야당 의원님들 현안질의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산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집요하게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을 나와 있는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셨던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들어는 보고 적어도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방금 같은 경우는 김승원 의원님께서 한 문장 딱 이야기를 했는데 현안 질의다라고 먼저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 발언 자체를 막아서 시간이 다 이렇게 소비하게 하는 그러한 행동 자체는 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뭐 이렇게 회의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적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들의 폭넓은 질의권, 자유로운 질의권을 충분하게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이제 김승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저도 그 기사를 봤을 때 수많은 댓글들 보면 많은 국민들께서 질의하시는 게 과연 이게 어떤 기준으로 그리고 전관이기 때문에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침이 있느냐, 비용은 얼마나, 변호사비 수임료는 얼마나 들어가느냐 당연히 저는 물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김승원 의원님을 포함해서 다른 위원들의 발언을 좀 폭넓게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김남구 위원님은 토론과 현안 질의에 대해서 지금 구분이 안 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구분이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웃으시면 많이 웃으실 것 같아요. 회의 운영 원칙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모습이 국민들한테는 되게 낯설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일반적인 관행이 있고 원칙이 있겠죠. 다른 상임위에서 진행할 때는 또 다른 뭐 원칙과 관행들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위원장님 말씀 10분 이해합니다만 지금처럼 중차대한 시기 별로 없잖아요. 시행령 입법 예고가 29일까지입니다. 감사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 역시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험정, 법무험정을 담당하는 5분의 대표기관의 장들이 나와 계십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국회와 열어놓고 토론하겠다고 누차 얘기했습니다. 한 번의 회의와 한 번의 토론으로, 현안 토론으로 모든 것들이 가름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임을 위원장님께서 좀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뭐 결산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진 다음에 현안 토론을 간단하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당연히 야당 의원들이나 여당 의원님들 전부 다 결산 토론에 집중하고 현안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위원장님 특히 또 여당 의원님들 그 블록킹 하시는 거 보면 도저히 오늘 회의에서는 현안 토론을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회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법무부 장관님과 또 감사원장님 또 야당 의원들 사이에 상당히 오해가 증폭된 것도 사실이고 또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 다 충분히 못한 것도 있으니 29일 입법 예고 되기 전까지는 이런 계기가 있으면 충분히 토론해서 쟁점은 무엇이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법사위가 토론을 통해서 공론의 장인 이 법사위 회의를 통해서 제출해 드리는 건 우리의 기본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수고스럽고 번거로우시지만 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 혹은 최재 감사원장님을 비롯한 이 다섯 분의 기관장님들을 상대로 해서 국민 실생활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할 수 있도록 좀 열린 마음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전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토론하면 힘들다라는 판단들이 드시면 예를 들어서 결산 토론 쭉 진행하시고 현안 토론 몇 분만 진행하시는 이런 운영의 묘 역시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거에 이랬다. 과거에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어서 니들 사과해라. 그럼 저 사과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랬으니까 새로운 시대를 맞았는데 지금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계속 잘못된 관행들이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0년 9월 1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 당시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이 가장 어떤 파문을 부르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는 예산 결산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의결을 한 뒤에 당시 야당이었던 저희가 현안 질의를 요청했습니다만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행이 빚어졌죠. 윤호중 의원이 지금까지 어떤 그런 숱한 일방적인 사내 선포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단 한마디 사과도 안 했어요. 존경하는 기동민 간사님께서는 조금 전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럼 바로잡으면 윤호중 위원장부터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기동민 간사님께서 오늘 현안 질의를 해야 된다라고 혹시 저희에게 제안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런 거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자라는 제안도 안 하시고 오늘 결산을 하는 자리에서 의결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제가 지난 한 20년 동안 알고 지냈던 기동민 의원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2021년 거에 대해서는 박범계 의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궁금하시다면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끼리 간담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와 관련한 결산 승인의권 심사 결과입니다. 이때 당시 법무부 장관은 박범계 장관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갑자기 결산하는 자리에서 현안 질의가 있다고 하면서 잘못된 관행을 바꾸자. 왜 질문도 못하게 하느냐. 이런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2020년 9월 20일 거, 2020년 9월 1일 거 속기록도 지금 찾아봤습니다. 저희는 예산 결산 심사한 뒤에 현안 질의 좀 하자고 그랬어요. 김도읍 의원이 했습니다. 그때 위원장 윤호중 의원, 현안 질의는 의사 일정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박범계 의원, 그냥 넘어가. 오늘은 좀 평화롭게. 백혜련 의원, 그동안 의결할 때는 현안 질의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됐다고 다른 기동민 간사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는 동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달리 뭐 과거에 잘못된 부분 시정에 나가자 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어야만 그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인지는 판단을 해보시고요. 기동민 간사께서 지난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블락킹을 한다, 보호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법사위 운영은 원칙과 기준에 맞춰서 초지일관 운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토론과 현안 질의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원칙과 기준에 어긋나면 뭐 원래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자리는 위원님들로부터 늘 불만과 질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원칙과 기준을 어긴다면 질의를 하는 게 별로 무의미해 보여서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원칙과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질의의 어떤 사전 검열성 발언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자,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우리 존경하는 전재우 의원님이 심사 결과를 내놓으신 16페이지에 있는 국외 여비의 연례적 편성 목적의 사용 지향 필요와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해외 출장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 위원장님, 제가 이 질의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요. 사전 검열이라는 말씀 김어균 의원님 네.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 들어보고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희화화하시고 싶습니까? 앞으로 계속 김어균 의원님은 질의하실 때 제 성답 받고 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오늘 회의를 진행하는 내용을 보면서 원칙과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그 원칙과 기준이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원칙과 기준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김호균 위원님께서는 언론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토론과 현안 질의는 구분하실 줄 아시지 않습니까? 네, 양식에 맡기겠습니다. 예, 네. 토론하십시오. 네, 질의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미국 출장 다녀오셨어요. 4,800만 원 예산 쓰셨던데 뭐 4,800만 원 좋습니다. 뭐 필요하다면 4,800만 원이 아니라 4억 8천만 원이라도 써야겠죠. 그런데 그게 출장 목적에 맞느냐, 또 돈을 쓴 만큼 성과가 있느냐, 이런 것에 맞춰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법무부 장관 만나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무산이 됐습니다. 법무부 쪽의 설명을 들으면 미국 쪽이 약속을 어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 쪽이 무슨 사정이 있었길래 약속을 어긴 겁니까? 김의겸 위원님, 2021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 토론해 주십시오. 결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결산의 내용을 보고 과거를 보고 현재를 돌이켜보고 또 미래에 훨씬 효율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결산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산이 21년도에 딱 어떻게 거기만 딱 그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 시간입니다. 그러면 질문 안 하겠습니다. 박동기 의원님 질의하시고 나서 토론하시고 나서 이제 기회를 드리 의사진행 발언 2분만 주세요. 2분. 박동기 의원님 2분 토론하십시오. 에참 특별감찰관을 여쭤보니까 대통령 결단사항이다. 그리고 제가 이것이 필요하다. 과거 정부에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시끄럽지 않느냐. 건진법사 과거 대선 기간 중에 직함을 갖고 있는 그러한 선거에 관여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법사가 법을 잘한다는 법사가 아니잖아요. 박근계 의원님. 그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참 경계가 모호하네요. 그 특별감찰관의 7억 7천만 원 정도가 매해 쓰여지고 있는데 제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여쭤보니까 장관께서 답변하시기를 유념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동의합니까? 특별감찰관 국회에서 추천해 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네. 국회에서 추천하면 이것이 필요한지를 제가 법무부 장관께 묻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 아니, 국회에서 추천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추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그럼?
안 돌아오고 있어요. 이거 참, 아니 기관의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고 예산이라는 것이 결산이 그것이 다 연속성이 있는 것이고 그 기관의 돈은 그 기관의 직능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구분해요? 박순기 의원이 아니 죄송합니다. 박순기 의원이 장관이 되신 날에 하세요. 우리 위원님 이 7억 그 부분은 2021년 맞아요, 것이니까 맞아요. 위원님께서 담당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때 추천을 요청하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하셨습니까? 옛날 없이 미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옛날이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전례를 보는 것이죠. 아, 예? 자, 정리해 주십시오. 박범계 위원님. 예. 그럼 박범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협조해 달라고 예, 당부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말 들어가자마자 바로 잘라서 하는 협조와 지금 우리 박범계 의원님은 거의 다 쓰시고 나서 협조해 달라고 촉구하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기준을 적용하시기 때문에 김도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원칙과 기준이 저에게는 사전 검열처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김 의원님, 사전 검열이란 말 사과하십시오. 저는 그런 의도도 없고요. 이게 어떻게 사전 검열입니까? 아니, 말씀 가리하십시오. 동일하게 적용이 말씀 돼야 가리하시고. 아니 왜 박범계 장관님에게는 다 허용을 하면서 제가 알겠습니다. 할 때는 안 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의겸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협조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말씀대로 왔다 갔다 돌아왔다가 안 돌아왔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더 철저히 원칙과 기준을 지키겠습니다. 어떤 식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주십시오.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사전 검열이라는 말씀 안 좋아하시니까 의사들은 바로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것까지 제가 말씀 드리고 얘기하는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다 무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들은 바로 다른 분 주십시오. 자,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분 주세요. 아니 이런 식의 질의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장관급 다섯 분을 모셔놓고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무슨 공정하고 올바른 회의 진행입니까? 기동민 간사 기동민 간사께서 기동민 간사께서 철저하게 회의 의사실제 그것도 막아버리면 어떻게 국회가 뭡니까? 기동민 간사 직무 소홀 아닙니까? 예? 현안 질의에 대해서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하십시오. 합의만 되면 저는 진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당 간사 합의할 수 있겠습니까? 사전에 의사 일정 나오기 전에 합의를 하셨어야죠. 간사님. 주관장들이 나오면 현안을 물어볼 수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하지만, 이모도 뻔한 게 거부하고, 과거에 이랬으면 안 된다. 의원들이 반대한다.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지난번 회의 때도 토론과 현안 질의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질문하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까? 기동민 간사께서 사전에 의사 일정에 대해서 보다 철저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다음부터 현안 질의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희화하고 꾸메기 같은 회의 진행 하지 마시고, 아니 세상에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현안을 넘나들 수도 있는 것이 여기 코미디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경쟁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인데 기동민 간사 진정하시고 일리가 분실하십니까? 기동민 간사님 진정하시고 네, 말씀 가리하십시오. 여기 이 법사위 전체 의실에 코미디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본인이 지금 코미디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회의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고요. 정의를 드립니다. 박주민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토론 안 하시겠습니까? 아, 네. 예? 박주민 위원님 순서입니다. 토론하십시오. 두 분이 그렇게 그게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다 현안 합의가 안 되면 현안질의 합의가 안 되면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소화를 해왔잖아요, 그동안. 그런 유연성은 발휘하셔야지, 그래요. 아니, 박주민 네?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야당 의원님들께서 야당 의원은 국정 위원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20년 9월 1일 2019년 회계연도 결산에 아니 전체회의 열리면 당연히 현안들이 기회를 주셔야죠 라고 이렇게 아니 그래서 그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했고 그 원칙을 그대로 저한테 적용을 하셔야 되지 바뀌니까 안 된다고 했고 하지 않았습니다. 김남국 의원, 김남국 의원님, 회의 방해하지 마시고 박주민 의원님 지금 토론 안 하시겠습니까? 넘어갑니다. 위원장님께서 원칙과 기준을 가지 말아야 할 수 있겠지만 그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 왜 흔들립니까? 자, 기동민 간사님 그 발언은 의지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토론과 현안 질의는 구분해 주십시오. 다 구분하실 줄 알지 않습니까? 연결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우호의 권리입니다. 아,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공개하십니까? 아니, 기동민 간사께서 사전에 의사일정을 철저히 준비 못 하신 걸 왜 위원장 탓을 하고 여기서 고함을 지릅니까? 예. 현안 질의를 하고 싶으면 양당 간사 간에 현안 질의 합의를 하셨어야죠. 제가 지난번에도 대체 토론 7분 하게끔 다 해드렸고, 그 다음 현안 질의도 다시 7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며칠 됐습니까? 예? 토론과 질의는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토론과 현안 질의는 분명히 구분하실 줄 알이라고 봅니다,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기동민 간사님, 협조 좀 하십시오. 이 결산은 2021년도, 예? 2021년도 본인들이 여당할 때 결산입니다. 예? 무슨 의무합니까? 정리를 일단 요청드린다니까요? 간사관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간사관에 간사관 나와서 얘기 안 하는 거잖아요. 간사관 나와서 얘기 안 하세요. 정리를 좀 마른 기회 부탁드립니다. 간사관 협의를 하시는 걸로 하시고 진행을 하시죠. 정리를 요청드립니다. 간사관 협의를 위해서 정회 요청하는 것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분 협의를 잘 하십시오. 잘 하셔가지고 예? 앞으로는 간사들께서 특히 기동민 간사님 현안 질의를 하시고 싶으면 의사 일정에 포함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예? 그걸 준비를 안 하시고 지금 와서 포함만 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 회의 운영님이 당연히 더 중요한 일이 나와 계시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것을 결사 문제에 비판시켜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당연히 현안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여건도 있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발언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게 어떻게 공천이고 원칙과 가진 기준을 가진 이 회의 운영이라고 보겠습니까?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의 요청드립니다. 법사위의 그동안의 정치에 대해서는 박수민 전직 간사가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하시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재방으로 매도하시는 게 아닙니까? 박주민 간사 좀 이야기하세요. 아니, 잠깐만. 지금 민주당 자, 조정훈 위원님, 속게 하고 나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받으세요.